식사하셨어요? 아니 제대로 식사는 못했는데 네, 간단한 뭐 그러면 그럴까? 네. 와인? 뭐 한 잔 정도 그래 와인 한 잔 마실까? 그럴까요?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주시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내가 이제 너무 음악 작업을 안 해가지고 좀 슬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네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 제주도에서 그래서 너를 좀 만나보고 싶었어 네.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아 그랬어? 네. 너는 누나가 활동하는 걸 본 적 있니? 딱 제가 인지하고 보기 시작한 거는 7277뱅뱅 아 그때구나 그 전에 네. 뭐 태민이 유고걸 이런 거는 그거는 사실 제 동생이 유치원 장기자랑을 했었고 태민이 있을 그때 몇 살이었는데 유치원이면 7살? 네, 6살? 7살? 아, 되게 귀여웠어요 지금도 귀엽잖아 네 너무 귀여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만난 게 아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실은 어떤 걸 해야 좋아할지 보다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거야 네. 내가 원래 하던 음악은 좀 아무래도 좀 젊을 때 이렇게 남자를 뭐 내가 10분 안에 꼬시겠다 뭐 쉬지 않고 난 달려가겠다 뭐 이런 가사의 노래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네. 이제는 좀 그런 내가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? 이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네. 재능 있는 친구의 곡을 한번 받아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재능 있는 친구가 너야 전가요? 바로 너야! 너! 아니 근데 그냥 사실은 곡을 주든 안 주든 네.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바쁘지 않니 근데? 바쁜 나중에 하지만 좋은 기회는 놓치면 안 되니까 아 좋게 생각해 네. 다행이다